일어났네. 어 귀여워 미쳐버리겠네 진짜. 움직이지도 않았네. 귀여워. 잘 잤어? 오랜만에 본다. 우리도 한 달 넘게 못 봤잖아.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. 원래는 약간 진짜 그 헬스장 트레이너처럼 맨날 입고 다니잖아. 그렇지. 귀엽게 입고 다니지? 모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 약간 고등학생 약간 20대의 어린 느낌인데? 진짜? 어. 그래도. 오케이. 동네에서 왜 안 돼? 아니 나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는데 할머니였어. 근데 담배 말고로 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 자식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너 자랑하는 거야 지금? 이건 자랑이라기도 뭐한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. 아니 너도 너무 바쁜 거 같아 요즘에. 모르겠어 갑자기 뭐가 막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. 아 나는 지금 돈 때문에. 오케이 주시겠어? 말하면 안 된다. 내가 아직 뭐 해결을 못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. 뭐 빌려줬어? 빌렸지. 빌려줬지? 누구한테? 자체. 은행 일반 우리가 아는 그 은행 말고. 그러니까 하루에 이자 막 엄청 많이. 어 이자 근데 아무튼 왜 빌린 거지? 좀 급하게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거야. 근데 지금 얼마나 빌려? 얘기 들으면 아마 그래서 일단 빌렸는데 꼬이는 거야. 좀 그 빌려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들어올 돈으로 막고 하나씩 돌려막기를 하자 했는데 더 꼬이게 된 거야. 아니 너 빌려달라 빌려줄 사람 수득 빽빽이 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. 뭐였냐면 아 얘기하니까 덥다. 왜? 아니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어? 협박을 받았어. 그동안 협박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그냥 막 무슨 뭐라 해야 돼? 떡밥을 드러나는데 아무튼 명예훼손적인 그런 거를 이제 건드리면서 나랑 주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오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야.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도 이랬어. 마음대로 해라. 얘를 누가 믿냐. 사실도 아닌데. 근데 걔가 나 아무래도 이제 내가 다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걘 잃을 게 없어. 그치. 어 근데 나는 Nope. 아, 안 되겠는 거야. 생각을 내가 상상해봐서 걔가 진짜 퍼뜨렸다. 이런... 진짜는 아니든 돈을 요구하는 거야. 얼마를 주면은 넘어가겠다. 이거를 1억이었나? 1억을 줘야지. 1억을 주면 입을 닫겠대. 아니 그래도 그럼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알아봤어야지. 지금 엄청나게 그 돈을 빌리고. 나도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막 그런 거야. 그 사람 사실은 아닌 거잖아. 아니야 전혀 아닌 거야. 전혀 아닌 거야. 조금도 그 사람이 먼저 전혀 뭐 그런 거 없었어.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어쨌든 피해자는 내가 될 것 같아. 아, 무슨 말인지 알지? 내가 다 그냥 억울하게 마음대로 해라. 사실이 아닌데 마음대로 해.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내가 준다고 얘기를 해놨고 다 주면은 얘가 또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절반을 먼저 주고 너가 그걸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그 오케이 하고 뭐 그걸 너가 그 뭐라 해야 돼? 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변호사?
나머지 절반은 아직 안 줬어. 그거는 아니. 너가 이거를 확실히 나한테 확인을 시켜주면. 아니 그래도 너는 진짜 남이든 그래도 이렇게 증인이 돼줄 사람 약간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누가 한 명 임대차 이렇게 껴있는 것처럼 변호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도 그거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.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. 원래 답답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아 그냥 수술했어? 수술했어? 옷 벗었어? 뭘 몰라 가슴 근육이야. 속 만져내 계속. 아 내가 웃었나? 이거 꼭지가 지금 나 이거 자수셔놓은 줄 알았어 지금. 아 꼭지?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원래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상한 습관 같은 거 생기잖아. 진짜 뭘 좋아. 좋아? 야 하나야. 좋아? 그래.